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서구 평리동입니다. 평리동에 오늘 대로변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통상가라고 하면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왜 골목길에 있냐. 우선 이 건물은 알고 가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짓고 있는 게 서한건설도 지금 짓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또 화성파크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쪽 라인부터 이 아파트 뒤편 쪽으로, 그러니까 서대구 KTX 역사 방향 쪽으로 지금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평리 유타운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약 한 5,000세대 정도 가까이는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도로가 난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통상가 건물 도로가 그 건물 뒤로 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투자해 놓으셨다가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투자 좀 해 놓으셨다가 한 2-3년 정도 있다가 투자해 놓은 금액보다 좀 더 보상을 받아서 차익을 좀 더 누리실 분들, 그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 본 건물로 나가기 전에 딱 지도상 보기 좋게 지도가 하나 딱 붙어져 있네요. 우선 어떻게 도로가 나냐면 지금 이쪽이 8m 도로입니다. 이 8m 도로가 이 건물 앞쪽으로 지금 대로변인데 요게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집이 막혀 있는데 요쪽으로 도로가 나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교통방향을 지금 안내하는 지도인데요. 지금 기존 도로가 주도로가 요쪽으로 지금 많이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이제 기존 도로가 아파트가 짓기 때문에 차단이 됐습니다. 차단이 되고 지금 제가 있는 쪽이 요쪽 현재 위치거든요. 위치 보면 여기 집들이 전부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지금 도시 계획이, 도로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가 있고 한 1-2년 좀 묵혀뒀다가 돈 좀 차익을 좀 보실 분들 요 건물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단 건물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는 지금 이쪽 라인에서 북쪽편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입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이런 상업시설들이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고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인데요. 현재 여기를 따라 도로변으로 나가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나옵니다. 1층도 아마 택시기사분들도 1층의 상호를 말하면 어디인지 딱 아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9평수로 약 한 70평 정도 되는데 도로가 물린 땅이 약 한 4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5평 정도는 또 땅이 남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코너가 되겠죠. 코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뭐 시행하시는 분들이 내 땅을까지 매입을 해서 뭐 상가를 올린다든지 그런 활용성이 아주 좋은 토지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보상도 받고 아니면은 내가 지어서 차익도 볼 수도 있고 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일단은 뭐 파리바게트가 있다면 뭐 주변의 상권은 검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또 35m 넓은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 앞쪽에도 지금 통상가를 하나 짓고 있고 주변에 크고 작은 공사 현장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위치이고요. 그리고 또 서대구 KTX 역사를 이어주는
트램 노선이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신평리 내거리로 지나가는데 도보로 신평리 내거리까지 한 5분? 5분 6분 하면 충분히 신평리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고 횡단보도 앞에 있고 버스 정류장 바로 끼고 있는 이 통상가 건물 어찌 굉장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점만 봐도 좋기도 한데 나중에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내용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 같은데요. 일단 건물은 1층, 2층, 이제 3층 빼고는 다 임차가 되어 있어요. 뭐 지하에는 지금 다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뭐 이용원, 그리고 3층에는 현재 사무실로 임차를 했다가 지금 사무실이 그게 지금 없어지고 현재 공실로 맞춰뒀다고 하는데 전체 복도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층당 뭐 계단실에 화장실이 있고요. 한 층당 내부 평수는 약 한 30평? 30평 정도 조금 안 돼요. 자, 일단은 위쪽은 다 막혀 있어서 제가 지금 내려왔는데 건물 현장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 뭐 동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뭐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뭐 내부랑 옥상하고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위로 올라가서 건물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31제곱미터, 건물 466제곱미터. 1990년 10월 달에 10월 11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 27억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출은 없고요. 현재 보증금은 3,800만 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격이 26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210만 원이고요. 뭐 대출이 없기 때문에 210만 원이 총 건물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약 130만 원, 나머지 시중수는 월세 40만 원, 그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들어가는 출입문 기준으로 한 간판에 반틈 정도 도로가 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에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 건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가 약 15에서 20m 정도 도로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건물이 건축물이 좀 남는다고 하는 부분을 뭐 옆 건물과 함께 털어서 상가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매입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남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도시계획은 약 한 2024년부터 약 한 2026년 정도 그때 도로를 낼 거라고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도 지금 영상에 이렇게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본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뭐 투자해 놓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도로 계획은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도로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손을 좀 보고 뭐 수익 목적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 본 건물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야 건축주분과 건물주분과 최대한 조정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맞춰봐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뭐 구독자분들한테 필요한 매물, 좋은 매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트냥 이렇게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